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동결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PF 보증과 관련돼서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는 이 건설사들의 타격과 또 주택가격이 최근 급락하고 있었던 그 흐름 속에서 이런 동결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국내의 금리 자체가 이번에 동결을 했다라고 해도 미국의 그 긴축 흐름에 맞춰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글로벌의 흐름하고도 같이 흘러가는 뭐 국내 시장도 지금 시장을 계속 유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3.5%로 뭐 기준금리를 조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을 본다라면은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 정도로 좀 낮아졌고 우리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채 문제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동결을 한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난 2월부터 해서 두 차례 정도를 금리를 동결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월 13일 이후로 하면 기간으로 보면 3개월 정도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현재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사실상의 흐름이 좀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투자 시장이라든지 또 산업계가 이렇게 너무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투자나 사업을 했다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공급자들도 공급을 했었고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집장만도 하고 영끌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금 글로벌과 상당히 동조해가는 그런 흐름, 산업과 또는 가계에 대한 그 문제들 또는 주택 가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구 구조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때로는 인상을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인하를 할 필요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3개월 정도 기준금리가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거래량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거래량들이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내용들 보면은 서울의 매매 거래량 뭐 작년 한 해 1000건 밑으로 계속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달 들어서는 1417건, 1000건을 넘어섰고요. 또 2월 달에도 2462건이었는데 3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2월 달의 거래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이 그래도 뭐 자산 시장이나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심리적인 안정, 보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그 여전히 정책금리에 대한 갭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의 지금 금리 격차가 한 1.5%, 뭐 최근 들어서는 1.25% 정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이게 이미 2000년도 10월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격차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동결한 거에 대한 이유가 가계만을 볼 게 아니라 산업과의 문제 도 같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고금리 때문에 미분양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실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의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1분기에 912곳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을 대비를 했을 때는 16.3%가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런 폐업 신고율을 보면 최근에 서울에 있는 청약이나 분양시장은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인천 제외하고 지방 건설사가 500
42곳이거든요. 이게 전체를 보면 한 60% 가까이 되는 그런 비중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 보면은 이게 건설업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시 부실 위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지방의 건설사들이 뭐 좀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체적으로 사업을 갚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개별 사업장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 건설사나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한국은행 내용들 보면은 지방 소재 중소 건설사들이 16.7% 정도가 한계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하고 수도권의 중소기업들 자체가 뭐 9.4% 또 수도권의 중소기업이 13.4%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뭐 이런 위험도에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한계기업이라는 거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도 못 낼 정도로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라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문제점들이 지금 PF 시장에 큰 뭐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뭐 시행사 같은 경우는 시공사들이 뭐 보증을 해주 않는다면 돈이 없는 그런 거거든요. 거의 돈이 없는 곳이 시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뭐 시행사는 물론이고 또 돈을 만약에 빌려줬던 시공사까지도 같이 줄도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그 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미분양 주택이 75,400가구가 넘었습니다. 이게 2012년 11월이 76,000가구 정도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분양에 대한 규모에다가 그때보다도 주택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그 금액 자체는 더 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뭐 13대책 이후로 뭐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도 분양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보험에 맞춰서 분양을 하는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뭐 미분양 지표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번 달만 해도 뭐 29개 단지 27,300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도 뭐 12,700가구였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 87% 증가한 거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부담스러운 게 이것뿐만 아니라 자재값이 또 올라가고 있죠. 또 분양률은 하락하고 있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나 경기가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공사나 뭐 수신 능력이 없는 PF 참여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동성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합적 위기로 지금 그 상황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사들이 특히나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이 폐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경기 흐름도 좋지 않고 뭐 금융비용도 조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좀 어렵겠죠. 또 거기에다가 자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의 동결 자체가 기존에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상당 부분 미분양과 관련된 이 건설사까지도 상당 부분 전이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서 사업과 주택 마련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